자, 은빛 FTV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빛 FTV가 발음이 잘안 되긴 하는데, F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늘 잡던 학꽁치 채비법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학꽁치 제가 잡는 방법은 카구찌에다가, 쌍바늘 채비로 학꽁치를 많이 잡는데, 그 채비법을 오늘 여기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면사 보이시죠? 면사를 메고, 그 다음에 구슬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카구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카구찌는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줄을.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철사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 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뒤에서 당겨내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냅니다. 자, 이렇게 됐죠.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찜움추. 다음 순서는 찜움춤을 넣어줍니다. 찜움춤을 넣고 이렇게 꽂아둡니다. 이렇게 이 상태 찜움춤 넣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게 우선은 여기에다가 찌를 고정할 수 있는 거 찌를 여기다가 받칠 수 있는 거 먼저 넣고 넣어두고 찌 고정을 넣어둔 상태에서 바로 목줄 이렇게 팔어 0.8 정도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1호는 조금 예민할 때는 잘안 통하기 때문에 0.8호, 0.6호는 또 너무 약해서 잘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0.8호가 적당한 것 같아요. 0.8호를 직결 매듭으로, 이게 도리를 달아서 이렇게 끼울 수도 있지만 예민할 때는 도리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직결 매듭으로 뭐 전차 매듭으로 하든지 뭐 FG 노트라든지 각자 할수 있는, 자, 그거를 목줄을 한 7, 80 정도 뒤에 바늘을 달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직결 매듭으로 원줄하고 직결 매듭으로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맵니다. 저는 이렇게. 당겨내면 되겠죠? 먼저 이것도 집어넣고.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직결 매듭이 됐죠? 이렇게. 끝을 잘라내고. 잘라낸 상태에서 찌는 뭐 여러 가지 찌가 있겠지만 뭐 막대 찌를 쓰셔도 되고 이런 뭐 막대 찌를 쓰셔도 되고 이런 뭐 파는 것 중에서 이런 찌 쓰고 고추찌 이런 찌 쓰셔도 되고 그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찌를 보통 동해안에는 요즘 같은 경우 대사리가 잡힐 때는 형광등급이 잡힐 때는 굳이 제로찌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되고. 최소 G2, 안 그러면 빗질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는 수심이 한 1m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빗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막, 이제, 목줄에,
쌍바늘 채비. 쌍바늘, 뭐, 여러 가지 이 쌍바늘을 달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쌍바늘 도, 요거 말고 비슷한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종류가 또 있죠. 요런 종류가 있죠, 또. 쌍바늘 채비, 바늘 도래. 요런 도래가 있고, 요런 도래가 있습니다. 요런 도래.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요걸 뭐, 노란 거 요걸 많이 썼는데, 잘 엉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둘다잘 엉키진 않습니다. 요걸, 노란 거를 묶어서,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입니다. 요거 딱, 딱 놔놓고, 요걸 묶습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돌려서. 딱 내립니다, 이렇게. 웃겼죠? 이렇게 하시고, 자투리는 또 잘라내고,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바늘 다는데, 이제 바늘을, 보통 뭐, 만들어 놓은 바늘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자기가 직접 만드는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채비가 빠르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바늘을 사갖고 바로바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6호 정도 되는 거, 요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바늘, 자, 바늘 두 개를 다 뽑아서, 저 바늘 여기 얽히지 않게, 여기 바늘을 맬 때는 바늘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넣고 둘, 이것도 한 세네 번 정도 돌려갖고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야. 다시 바늘 한개 더. 자, 구멍이 작아서 하나 더. 요거는 아주 짧게. 이건 한 25cm 정도. 30을 넘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짧은 바늘은 3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길면 서로 엉킵니다, 이게. 자주 엉킵니다. 짧으면 거의 엉키지 않죠. 묶여졌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 한 바늘은, 짧은 바늘은 짧아야 됩니다. 이 길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바늘 두 개 다 맸습니다. 자, 들이 자르고,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들어지고, 요거하고, 면사구슬, 카고찌 넣고, 찌멈춤 넣고, 그 다음에, 자, 어신찌. 요건 지금 제로찌 상태인데, 이거는 빗찌로 바꾸셔도 되고, 막대찌를 썼습니다. 그 옛날에 와서 목줄 달고, 삼각도래, 더블, 쌍바늘 채비할 수 있도록, 쌍도래, 채비, 이렇게 두 개, 바늘 두 개를 달았습니다. 바늘은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긴 거는 한 60, 50에서 60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짧은 거는 한 20cm 미만, 25, 최소 22, 25 미만 정도. 그래야 서로 바늘이 고개 물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봉돌은, 이제 빗질 할 때는 봉돌은 요
돌의 위에 이쪽에 이 봉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합공치 잡을 때는 이 봉돌이 어느 위치에 있는 따라 갖고 거기가 잘 물고 안 물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수가 많아요. 고기가 예민할 때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고기가 좀 예민하다 싶으면 봉돌을 저찌 가까이 위로 찌 있는데 이 위쪽에 찌가 여기 있다면 한 이쯤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하늘하는 게 많아지겠죠. 요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봉돌의 차이에 위치에 따라 밑을 내릴 때는 파도가 좀 있고 조류가 좀 많이 흐를 때는 밑을 내려줘야 됩니다. 조류가 많이 흐르는데 또 위에 올려놓으면 흩날려서 합공치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탱탱하게 유지해 주도록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조류가 세고 빠를 때는 봉돌을 밑으로, 조류가 없고 조용할 때는 찌도 물론 예민한 찌 써야 되겠지만 봉돌도 될수 있으면 예민할 때는 안 달고 또 달더라도 위쪽에 찌 바로 밑 근처까지 위 올려주고 요 조절 좁쌀 봉돌의 위치에 따라서 조각이 거의 결정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잘해줘야 됩니다. 이걸 판단 그날 조류나 이렇게 물때에 따라 갖고 그 판단을 잘해주는 게 낚시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뭐 카고찌도 좋고 던지찌도 좋고 뭐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이 봉돌의 위치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이제 만드는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고 전체를 보여드리고 오늘 합공치 채비법, 상반을 채비법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 찍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즐겁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진 채비와 설명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제 못 그린 그림이지만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완성된 채비 낚싯대 세팅된 상태입니다. 요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